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2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고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투자 생활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겠고, 여러분들이 이 투자할 종목 하나를 오늘은 선택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무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강의를 시작서부터 처음부터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장악하여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저희 뜻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투자 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투자라는 건 이 심리, 즉 사람의 마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이 주식 투자라는 것은 애국이고 이웃사랑이고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이 주식 투자는 자본주의의 핵이다,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이제 얘기를 드렸죠. 자본주의 정신이 어디서 왔느냐. 자본주의 정신은 그 칼빈의 종교 개혁에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본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숭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질을 숭상하는 게 자본주의가 아니고 자본주의는 정신입니다. 그 자본주의 정신이 이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에서 왔다고 막스 베버가 1905년에 책을 써냈죠. 여기서 그 막스 베버의 그 제목, 이 왼쪽에 있는 거,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그 막스 베버가 얘기한 프로테스탄트는 개신교 전체를 얘기한다는 것보다는 그 장로교들 중에서도 아주 그 퓨리파이드 된 청교도들, 그 사람들을 주로 얘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프로테스탄트는 이제 강력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 항의하는 사람들, 그 카톨릭에 대해서 그런 신교도들을 얘기를 하죠. 그 자본주의 정신이 그 프로테스탄트의 생활 윤리에서 왔다고 써내면서 이제 자본주의가 어떻게 발달됐나, 그분들이 왜 같은 하나님 믿는 카톨릭 교도들보다 경제 생활을 잘하고 소득이 높은가를 이 책에서 써냈죠. 이 책을 써낸 이유는 이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을 썼는데 독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 자본론에 심취하다 가지고 공산주의 쪽으로 자꾸 흘러가기 때문에 독일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막스 베버가 이 책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는 이 자본론에서 주장하는 공산주의는 결국 망한다, 그렇게 벌써 그때 주장을 했죠. 근데 지금 21세기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왼쪽이 자본주의 정신이 이겼습니까? 이 자본론의 내용에 있는 공산주의가 이겼습니까? 지금 역사가 증명을 했죠. 이쪽이 이겼죠. 자본주의 정신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본주의에서 가장 특이한 제도, 아주 꽃이 되는 제도가 바로 주식 투자 제도입니다. 그럼 자본주의는, 아까 제가 정신이라고 얘기했죠. 그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정신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경제생활을 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활의 초점이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라는 건 경제활동을 하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맞춰져 있는 정신, 그게 바로 자본주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자본주의는 핵심은 주식제도에 있다. 자본주의 꽃이 주식제도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마음으로 한다는 것보다 내 목적을 위해서 주식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그 투자 수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사용이 돼야 되겠죠. 그게 바로 자본주의고 자본주의 생활을 하면서 주식 투자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목을 예수님 마음으로 주식 투자하자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 마음은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죠. 예수님의 품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겸손한 마음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아주 낮은 자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는 항상 죄인이고 능력이 없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죄인이 주식 투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은혜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임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 수익이 생기면 봉헌하는 마음으로 사회단체에 도와주고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식 투자에 임해야 되겠죠. 자, 증권시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주식 전문가들, 주식에서 대성공한 사람들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식 시장은 귀신도 모른다. 주가는 알 수가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누가 결정했냐? 주식 가격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도 모르는 거니까. 귀신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겸손하게 얘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좀 종목을 오르는 걸좀 맞췄다고 교만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왜? 주가는 아무도 모른다. 뭐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신도 모르는 게 주식 가격이다. 그렇게 주식 가격 측정하고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돌발 변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변수들이 주식 가격 결정하는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뭐, 학문적으로도 나왔어요. 결론이 미국에서 증권 투자자 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 연구해가지고 나온 발표가 주가는 예측할 수가 없다. 그걸로 나와 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갈 때는 항상 겸손한 자세에서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시장에 들어서 돈을 버는 거니까 내 능력에 의해서 돈을 벌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수익을 안겨줬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면 1,000원이 남아도 감사하라. 조금이라도 남았으면 감사해라. 그리고 손해 봤을 때 말해 어떻게 해요? 손해 보면 돈을 손해 보면 화가 나야 안 나요? 어떤 사람은 이 모니터 컴퓨터 모니터 HTS 시스템 주식 거래 시스템을 보다가 자기가 산 주가가 떨어지면 한 2, 3일 떨어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그 모니터를 집어 던지고 그런다고 부시고 분노해가지고 못 견뎌서 그러지 말라 이게 화내지 말라 이게 손해라도 때가 되면 오늘 주식은 오른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분들은 고난에도, 고통에도 인내를 하고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이 안 오른다고, 빨리 안 오른다고, 화나고, 참지 못하고 그래서 그냥 확 팔아버리면 팔은 다음날 올라. 팔은 다음날 오르는지 올라도 뭐5% 오르는 게 아니라 어제 팔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막 10%, 15% 오르고 있어. 그럼 이제 막, 더 미치는 거지. 에? 그게 또 돈이, 투자한 돈이 많은 것도 그렇잖아요? 1억으로 투자해가지고 20% 손해보고 있어가지고 8천만 원 돼서 하도 분노가 터져가지고 애가 모르겠다 팔아버렸더니 그 다음날, 30% 오르는 주식도 있거든요? 하루에? 30% 오르면 어떻게 돼? 그 다음날. 1억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30%. 그러면 이제 막, 머리가 이제 뱅뱅 도는 거지. 그러면 제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 판단력이 흐려져 가지고 의사결정을 제대로 못해서 더 손해받게 됩니다. 아무거나 막 산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래서 주식을 그 잃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팔면 내리고 아니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른다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게 뭐냐면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사이클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에서 임하고 좀 내려가도 참고 기다리면 사이클이 내가 팔면 내리고 내가 사면 오르는 사이클에 들어가야죠. 그렇죠? 내가 사면 어떻게 돼? 오르고 내가 팔면 내리고 그게 최상이죠. 최상. 응? 그러면 돈 못 벌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좀 못 벌겠죠. 근데 그 사이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심리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보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심리가 안정되지 못하면 그 사이클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주식 투자하는 목적도 나를 부하게 하고 내가 호화롭게 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계획과 소명의식에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장기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신도들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노동의 신성이죠. 이 노동이라는 거는 아주 신성한 거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 노동이다. 그래서 노동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부지런히 일하라고 했죠. 그래서 그 노동의 신성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마이라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하는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하는 거 그 자체가 예배라고 그랬어요. 칼빈이. 그래서 그런 자세로 주식을 투자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 뭐 일하는 것보다 주식 투자가 쉬운 것 같아서 했다 이런 정신이 아니고 주식 투자도 장기 계획을 세워서 정말 주식 투자하는 것도 나가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축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익은 어디다요?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거를 사치하고 낭비하고 권력 탐닉하는 데만 사용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주식은 사람들이 자꾸 과거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삼성전자를 10년 전에 샀으면 지금 대박인데, 대부자인데. 그 과거를 생각하지 말아라. 주식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이게 과거가. 어떤 것도 과거로는 안 돌아오죠. 미래를 향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투자를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나? 미래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려는 거죠. 자, 이 주식제도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경제수단이에요. 인간 생활에 있어서. 이 주식제도처럼 이 인간을 풍요롭게 한 제도는 일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주식투자제도를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그 활용을 안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그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있으면 자본주의 정신 속에서 살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이 말씀드렸지만 자본주의 정신이 하나님 뜻에 맞게 경제 활동하는 정신이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주식제도가 자본주의의 꽃이거든요. 그 자본주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국가. 국가가 모든 경제 시스템을 장악해가지고 국가가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계획하는 시스템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스템이에요. 자본주의는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활동을 하고 꽃을 피우는 제도죠. 그 기업 안에서 우수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일할 때 기업이 성과를 많이 낼 때 세금도 많이 내고 복지기금도 내고 그래서 우리 사회가 풍요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식을 안 해보신 분들은 주식은 돈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주식은 아주 적은 돈으로도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한 주에 500원짜리도 있어요. 한 주에 5천원짜리도 있고 한 주에 만원짜리도 있고
5천 원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한다는 말은 아마 못하겠죠. 만 원이 없어서 주식 투자 못한다는 말은 지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란 거는 회사의 자본을 아주 조그맣게 쪼개놓은 거예요. 조그맣게 쪼개놔서 누구든지 그 주식을 살 수 있게. 그 주식을 샀을 때는 주인이 되는 거죠. 자기가 산 지분만큼에. 그래서 흙수저도 금수저도 은수저도 누구나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제도가 주식제도입니다. 그리고 주식을 사면 내가 그 회사의 주인이 되는데 이 주식 투자 제도는 주식을 샀어도 그 회사의 경영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이 없어요. 내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다. 그럼 내가 100만 원 투자했다. 그럼 100만 원만 없어지는데 그 회사가 빚을 졌어도 그 빚이 나에게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제도예요. 그러니까 경영을 잘하는 사람의 회사에 주식을 투자해서 그 사람이 경영을 잘해서 회사가 가치가 올라가면 나도 따라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경영에 하나 관여를 안 했어도. 그게 바로 주식 투자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라는 게 계속 새로운 거를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죠. 특히 처음 사업 시작하는 사람은 돈이 없어요. 개인기업 하는 사람들 창업 자금이 없어요. 가난한 청년이 기술이 뛰어나서 회사를 한다고 그러면 기업을 한다고 그러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식을 발행해서 파는 겁니다. 그 주식을 발행해서 팔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돈을 내잖아요. 그 돈이 그 기업의 경영자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영자금을 가지고 성공을 했다. 성공을 하면 이익이 발생되겠죠. 그 이익이 발생되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한테 이익에 대한 배당금이 가는 겁니다. 배당금이 가고 이익이 많이 발생할수록 주식가격이 올라요. 주식가격이 상승하면 그 상승분도 뭐예요? 이 투자자들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이클을 그리는 겁니다. 근데 전부 다 배당금을 다 안 주죠. 일부는 어떻게? 다시 재투자하는 겁니다. 기업을 확장시키고 새로운 기술에 도전을 하고 그래서 또 성공을 함으로 자꾸 일로 가는 거예요. 이 사이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 기업의 활동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예를 들면 취임하자마자 사람을 많이 뽑는다고 그랬죠.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그 상황판이 있습니까? 청와대? 취임하자마자 청와대 상황판을 걸어놨었어요. 일자리가 얼마큼 생겨? 얼마 하지 않아서 없어졌죠? 왜? 일자리가 국가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껏해 공무원이나 뽑고. 그래서 노량진 고시학원에 학생들이나 많이 몰리고 그러잖아요. 자, 2020년에 코로나가 생겼어요. 아직 1년 다 안 갔습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아마존닷컴이 금년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한 직원이 42만 명이에요. 새로 일자리 창출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아마존닷컴이 직원이 얼마냐? 지금 120만 명이 넘어요. 이 회사 하나만. 그러니까 아마존닷컴이 자기 그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에게도 엄청난 부를 갖다 주고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지만 이렇게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는데 아마존닷컴은 또 고급 일자리예요. 월급을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러니까 연봉을 많이 주는 회사죠. 미국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첫째, 둘째 회사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실업자가 나오겠습니까? 사회가 풍요로워지겠어요? 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우리나라가 자영업이 왜 힘드냐면 미국에 비해서 인구 비례해가지고 그 자영업하는 사람이 6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1,000명의 가게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는 1,000명의 가게가 6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심합니까? 안 심합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왜 자영업자들이 많으냐? 하고 싶고 사는 사람들보다는 먹고 살 게 없어서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라면집도 하고 분식집도 하고 조그만 세탁소도 하고 그런 거예요. 커피숍도 하고. 이런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분식집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 제도가 잘 활용이 되는 나라가 돼서 이러한 기업들이 자꾸
나와야 사회는 풍요로워지고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주식 투자의 성공 비결은 뭐냐? 주님의 뜻에 맞게 경영하는, 잘 경영하는 좋은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겁니다. 그 주님 뜻에 맞게 경영을 잘하면 회사가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좋아지겠죠. 수익을 올리고 발전하고, 그런 회사를 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고르는 게 바로 주식 투자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워. 그 회사가 정말 주님 뜻에 맞는 경영을 하는지, 사업 목적이 주님 뜻에 맞는지,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지, 그런 회사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선 주님 뜻에 맞는 기업을 고르라고 그랬는데, 주님 뜻에 맞는 기업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인류에 이바지하는 기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기업 윤리나 도덕을 지키는 회사들. 저는 절대로 NC소프트라든가 이런 주식 안 사요. 게임 주식 안 사요. 게임은 인류에 이바지합니까? 저 안 삽니다. 게임 주식. 저는 금년 초에 코로나 터졌을 때 게임 주식이 오를 줄 알았어요. 많이. 그렇지만 안 샀습니다. 왜?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젊은 애들, 아동들에게 엄청난 많은, 뭐라 그럴까, 공부하는 데 방해되고, 생활하는 데서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술회사, 술회사 여기 들어가요? 술회사. 그래서 술회사 주식은 저 절대 안 삽니다. 그 전에 한번 산 적 있어요. 산 적 있더니 손해만 봤어. 자, 그리고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도전을 하는 회사를 해요. 그 사업이, 아, 사업에서 한번 돈 많이 벌었다. 그러니까 이만큼 벌었으니까 됐다. 그러고 안주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전도도. 아, 나 100명 목표가 복음전도다. 그 100명 복음전도 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돼? 또 다시 새로운 길을 가야 돼? 안 가야 됩니까? 새로운 미개척지를 향해서 가야 되죠. 그 자세로 임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기술을 창조하고 끊임없이 인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려고 계속 도전하는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도전하는 회사는 뭐를 해요? 돈을 벌어도.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다 주지 않고 반 이상을 어떻게 해요? 재투자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회계 자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걸 하는 활동인지 안 하는 회사인지. 자, 그 기업 경영주가 신용이 첫째, 신용. 사업은 신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용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을 지키는 건데,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극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그게 바로 신용입니다. 돈 잘 돌고 내가 유리하고 그럴 때는 약속 안 지키는 사람 없어요. 내가 불리해지니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경은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신실하시고 믿으신 분 아니에요? 그 자세로 사업을 임하는 사람. 신용을 목숨보다 더 중요시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니까 신용과 신뢰성,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사업이 사회에 해코지를 하느냐, 사회에 해악을 끼치냐 안 끼치냐 이거를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자기가 생산하는 제품이 사회에 해가 된다고 제품 생산을 중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사회적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거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책임감이. 그래서 요새는 기업을 그 평가할 때 ESG라고 해요. ESG. 이가원의 environment, 환경. 환경을 만큼 중요시하냐. 공해물질을 될 수 있는 배출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 환경을 지키려고 하는 정신. S는 society, 사회의 책임감을 지키려고 책임감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G는 governance. 그러니까 그 기업 경영체제, 지배체제가 잘 안전하게 잘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이거를 회사의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자하고 좋은 관계에 있는 회사예요. 매일 파업이나 하고 이런 회사는 경영을 잘할 수가 없죠.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기술을 향해서. 그리고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냐. 지금은 잘 나가. 근데 미래에 성장 능력이 없어. 그건 어떤 회사냐. 미래에
사업에 나가지 못하는 회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임하는 회사들, 거기에 관련된 업종을 하는 회사들은 미래 성장력이 있죠. 그럼 미래 성장 시장에만 들어가면 뭐에 경쟁력이 있어야죠. 거기서 1위, 2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경쟁력이 있는 회사. 이런 거를 다 갖춘 회사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고 좋은 회사라고 선택해서 주식을 사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 많은 그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국이 지금 기업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예요. 경쟁력이 좋고.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에코프로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시를 하는데, 오늘은 에코프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에코프로는 아마 주식 투자를 한 지 얼마 안 됐거나 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거는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자, 그래서 추천 종목을 에코프로를 들고 나왔는데,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이제 중견기업입니다. 환경기업이에요. 지금은 환경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조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 환경을 더욱 중요시하는 국가죠. 앞으로 미국이. 그리고 EU는 뭐 환경을 옛날서부터 중요시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 세계는 환경을 중요시하지 않는 기업은 도태되고 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에코프로는 환경에 뛰어들면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IMF 직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 유해가스하고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거 아주 그 탁월한 실력을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그 온실가스 제거 시스템을, 유해가스 제거 시스템을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계를 혼자 디자인해서 개발한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이 만든 겁니다. 삼성전자 어디 공장? 반도체 공장. 그 반도체 공장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온실가스를 제거하는 장치.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이 많이 생기고 생길수록 이 회사는 이제 많이 파는 거죠.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디스플레이. 지금 디스플레이가 엄청난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새로운 디스플레이 자꾸 나오고, 디스플레이 공장에 이 가스 제거 장치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만들어서 팔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더 큰 사업 규모, 이거보다 한 10배 이상 사업, 10배 정도라는데 한 8배 정도 된 사업 규모는 2차 전지 양극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발전을, 화력발전소를 자꾸 없애려고 그러죠. 석탄대고 석유대는 거를. 왜? 공해를 유발하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도 앞으로 어떻게 돼? 전기차로 가는 겁니다. 휘발유차는 연기를 뿜고 공해를 생산을 하니까. 그래서 이 2차 전지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드론도 2차 전지. 2차 전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충전해서 쓰는 배터리. 이 노트북에도 들어가 있죠. 여러분들 휴대용 전화기도 전부 다 뭐에? 2차 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2차 전지 시대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2차 전지로 간다. 이게. 앞으로 먼 장래는 항공기, 비행기도 2차 전지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2차 전지 수요는 끊임없이 앞으로 이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선이 이제 다 없어지는 거죠. 전기하는데. 이게 우리 전기 이렇게 뽑았죠. 왜? 로봇가 전기, 전선 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로봇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로봇 수요, 드론 수요, 뭐 자동차 수요, 전기 자동차 수요, 나중에 뭐 항공기 수요. 하다못해 작년에, 아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탱크도 2차 전지로 가게 해라. 휘발유로 가게 하지 말고 그 연구를 해봐라. 그런 얘기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여러 가지 네 개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양극물질이에요. 우리가 그 전기를 음극양극 있잖아요. 그 양극재인데 이 양극재가 2차 전지 전체 가격의 40%를 차지해요. 그 네 개 중에. 근데 이거에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고의 기술이고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했죠. 그 이동재 회장, 사주는 어떤 분이냐? 완전히 흑수저 출신이에요. 포항에서 자랐는데 옛날에 지금 이분이 60이 좀 넘었죠. 그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온 동네 중학교 등록금을 그냥 빌리러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대학 인문계 고등학교로 안 가고 상업고등학교 대구 상고
대구 상고를 가서 상고 졸업한 다음에 은행원 생활을 하면서 공인회계사 CPA 시험에 합격해서 CPA를 하다가 이 사람이 뛰어들어가지고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전정신이 어떻겠어요? 어? 어마어마하죠? 그 우리나라 분들은 흑수저는 영어로 흑수저로 생각하는데 흑수저가 이렇게 된 분들이 중간중간 있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 아시죠? 셀트리온 그 창업자 어? 서정진 씨도 흑수저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하도 집이 가난해서 신문 배달, 두부 배달하고 학교를 갔대잖아. 그래서 학교 가서 하루 종일 낮에 잤대잖아요. 좋은 녀석. 아침 새벽 3시에 4시에 일어나가지고 두부 배달, 신문 배달하고 학교 다녀서. 그래서 이분도 그런 분들입니다. 흑수저 출신인데 이 신용 책임과 도전 정신에 뭐 말할 것도 없죠. 그 흑수저에서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를 일으켰으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이분은 엔지니어도 아니잖아요. 공인회계사 출신 아니에요. 상고 나왔고. 대단한 분이죠. 그 신뢰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근로자들하고. 근로자들하고 신뢰관계가 안 좋으면 이렇게 우수한 회사가 되기가 없어요. 매 근로자하고 싸움하고 뭐 파업하고 이러는데 회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21세기는 어떤 시대예요? 환경시대.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대에 지금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어제인가 그저께 발표했죠? 2050년까지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만들어야 된다. 탄소 중립은 뭐예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나라. 그러니까 탄산가스는 배출하지 않는 나라. 조 바이든 똑같죠? 2050년까지 탄산가스 배출, 탄소 배출 제로. 이게 뭐예요? 세계적 추세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먹고 살기. 이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2050년 갈 때까지 우리나라 기업의 20-30%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이걸 감당을 못해서 이 비용을. 왜냐면 탄소 배출을 하면은 미국의 탄소 배출을 해서 제품이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면 미국에서 탄소 관세를 붙여요. 탄소 관세. 관세를 따로 너는 탄소 배출하니까 그 비용을 거기다 더 붙여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탄소 저감 장치 있죠. 아까 이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그런 저감장치를 만들어서 탄소 배출을 하지 말든가 탄소 배출권을 사서 생산을 하든가. 그러니까 이 탄소 배출을 안 하게 하는 장치를 가지거나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앞으로 그게 바로 돈이고 우리가 탄산가스를 배출 안 한다는 거는 인류에 이익을 주는 겁니까? 해로움을 주는 겁니까? 인간에게. 인간에게. 네? 탄산가스 마시면 죽잖아요. 어? 조금씩 조금씩 오래 마시면 이제 그 누적이다 가지고 일찍 죽잖아요. 그러니까 인류에 엄청난 이로움을 주는 기술이고 즉 앞으로 그렇게 나간다는 거죠. 자, 4년간 미국서 2,400조를 투자한대는데 이 사업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지금 한국도 세계 맞춰나가야 되니까 글로벌 시대니까 환경에 대해서 엄청난 투자가 많이 들어갈 거다. 지금 여러분들 전기차 별로 안 보이죠? 이제 앞으로 한 3-4년 지나가면서부터 전기차가 이제 만들어나기 시작합니다. 전기차가 만들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2차 전지 수요가 막 생기겠죠? 막 같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 2차 전지에서 가장 중요한 양극재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서 같이 수요가 늘어나겠죠. 자, 전기차 배터리, 전기차 2차 전지 수요가 이렇게 늘어날 걸로 2025년, 2025년 이후도 계속 이렇게 늘어나갑니다. 2024년, 25년이 무슨 포인트냐? 이때가 2차 전지의 수요가 반도체 수요보다 많아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 이후에는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보다 2차 전지 수요가 더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작지만 그러니까 2차 전지를 잘 만드는 회사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이렇게 회사가 발전되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회사를 사야 되겠어요. 2차 전지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요. 세계적으로. 아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가만 놔두겠어요? 너도 나도 달라붙어 사겠지. 거기서 가장 잘하는 회사.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하는 회사들은 망하고 잘하는 회사 몇 개만 살아남거든요. 그 몇 개 살아남는 회사 중에 들어갈 회사를 지금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골라서 가지고 있어서 그 회사가 경쟁력이 좋고 기술력이 좋아서 이 이후로도 계속 살아난다면 주가는 이거 따라서 올라가니까 돈을 벌겠습니까? 못 벌겠습니까? 벌죠. 그럼 그 회사도 이기 위해서는 자금이 계속 필요해. 에? 자금이 계속 필요하니까 때로 모자랄 때또 주식을 발행해서 팔아. 그걸 주식을 투자를 해줘야 돼. 그래 또그 자금 가지고 신기술 만들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하죠. 에코프로는 다른 조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우리는 기업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기업이 어떤 기업들하고 거래하고 어떤 기업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깡패들하고 어울리면 결국 그 애는 뭐가 돼요, 나중에. 깡패가 되는 거하고 똑같죠. 그 애가 신앙심 좋고 믿음 좋고 이런 아이들하고 어울리면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을 갖는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이런 그 삼성 SDI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 에코프로 자회사 중에 에코프로 빔이 있는데 이 에코프로 빔이라는 회사가 이제 양극 물질을 생각하는 생산하는 회사인데 전량 삼성 SDI에 들어갑니다. 그 공장을 만들었어요. 삼성 SDI하고 삼성 SDI 굉장히 좋은 회사잖아요. 삼성 SDI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공장을 하나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양극재는 전량이 삼성 SDI에서 가져갑니다. 그럼 팔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 제품을 생산하고 파는 게 제일 문제예요.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잘 만들어 놓고 팔지 못하면 뭐해? 창고에서 썩다가 이렇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팔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도 2차 전지를 만드는데 SK이노베이션에 4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 쓰는 양극물질 전량을 4년간 공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 4년간 그 공급액이 한 3조 가까이 돼요. 이거는 여기 따로 만든 공장 EM인데 그 공장에서 나오는 점점 삼성 SDI에 가고, 요거는 삼성전자에 들어간 아까 유해가스, 온실가스 제거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다. 이것만 봐도 이 회사가 얼마나 실력이 좋고, 기술이 좋은지를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죠. 이런 세계적인 회사가, 실력 없는 회사고, 그럼 관계를 맺겠습니까? 자, 에코프로의 비전. 이 회장께서 며칠 전에 12월 4일 날그 포항에서 국적 컨퍼런스를 했는데 포항에서 왜 국적 컨퍼런스를 했느냐? 포항에 2차 전지 단지가 돼요. 세계적인. 우리나라가 2차 전지 실력이 상당합니다. 일본, 미국하고 일본하고 거의 쌍벽을 이뤄요. 한국이 2차 전지. 그래서 한국이 반도체 시장 다음으로 2차 전지 시장에서 또한 두각을 나타내가지고 국민들에게 돈을 벌어줄 그런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동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차 전지 양극재 부가가치, 그러니까 지금은 한10% 정도뿐이 안 되는데 요 70%까지 향상시킨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회사의 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 10분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새로 1억 1조 7천억을 투자하겠다. 그 공장을 확장시키겠다 이거죠. 생산을. 그리고 요게 이제 중요한 말이에요. 2023년에 지금 현재 세계 1위. 지금 1위 다투고 있는데, 일본의 스미토모하고 그 양극재 생산을. 근데 2023년에는 1위 스미토모 회사를 누구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2차 전지 양극재 생산하는 회사가 되겠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발표를 했어요. 자신감을 갖고. 그분이 왜 그렇게 발표를 할 수가 있었느냐? 자, 여기 보면 압니다. 이 에코프로라는 회사는 지금 지주회사예요.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개 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여러 개 회사가 중에 에코프로 BM이라는 회사가 양극물질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여기가 삼성 SDI도 공급하고 SK이노베이션도 공급을 하는데 그리고 요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에코프로비엠이 양극물질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많이 사와요. 이거. 그 전구치약 수산화 유등 같은 거로. 그래서 중국제를 많이 사오니까 이익이 나오도 중국제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익이 많이 남지 않는 거예요. 이익은 현재 남는데. 그래서 더 이익을 만들기 위해,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자체 회사들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양극재 생산하는 모든 소재를 중국산 사오고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생산을 하려고 이런 시스템을 갖춰놨어요. 그래서 아까 이동재 회장이 얘기한 거예요. 일부 스윗도우를 누르고 1위를 하겠다. 지금 이런 체제를 다 갖춘 그 양극재 회사가 없어요. 에코프로 이외에는 세계에서. 그리고 요 맨 우측에는 에코프로 CNG라는 거는 폐전지를 재생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 3, 4년 지나면 전기차에서 폐배터리, 이제 전기차도 5년, 6년 되면 이제 전지가 못 쓰게 되잖아요. 이거 폐배터리가 쏟아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재생산해서 쓰자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 2차 전지 재생산이 굉장히 기술이 고도의 기술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 회장만은 이걸 자기네는 기술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금년도서부터 공장을 만들고 있다. 이게 앞으로 엄청난 시장이 될 걸로 보고 있어요. 한 10년 안에 30조 이상의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장만. 이게 에코프로. 그리고 에코프로 본래 사업은 이 사업이에요. 아까 얘기한 환경사업. 그 온실가스. 즉 탄산가스도 온실가스야 말죠. 탄산가스나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장치를 만드는 사업. 그리고 근데 그 사업이 2005월 달에 분할이 돼서 따로 떨어져 나가서 여기 이제 자회사로 됐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인적 분할해서 요 사업체를 독립시켜서 여기서 하나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주가 가치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갔는데 어쨌든 이 회사는 환경에 관한 거, 이 2차 전지도 환경에 관한 거고, 이 온실가스, 유해가스 저감장치도 환경에 관한 거.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환경정원 시대를 맞이해서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미래 실적 예상. 요거 환경사업의 매출액이 이렇게 증가될 거예요. 환경사업. 그리고 이거는 양극물질이 이렇게 증가될 거라는 겁니다. 생산량이. 생산량이 증가되는 거는 매출이 증가된다는 얘기죠. 자, 양극물질, 2차전지 양극물질의 미래 수요. 여기 지금 2025년까지 효과되어 있는데 그래프가 연 33.3%씩 수요가 증가한대요. 연 33.3%씩 수요가 계속 증가한다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1.33에 몇 승이냐 이거야. 5년이면 1.33에 5승. 1.33에 10년이면 10승. 그러니까 2030년까지 이 양극물질 수요가 1.33에 10승 이상으로 증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제일 최고의 부자, 주식 부자가 워렌 버핏입니다. 워렌 버핏이 11살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제 90이 다 됐어요. 이분이 7, 80년 동안 주식 투자하면서 평균 수익이 얼마냐면 1년 평균 수익이 25%예요. 매년 25%씩 수익을 증가시켰더니 전 세계 1위의 부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증가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복리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 투자를 언제 하라고? 나이 어려서 하라고. 왜? 복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50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30에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몇 배 유리하고 10배, 20배 유리하고 또 30에 투자하는 사람보다는 15살에 투자하는 사람이 훨씬 또 더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복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워렌 버핏에서 대학 다닐 때 이미 대부자가 돼 있었어요. 11살 때부터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주식 투자 11살짜리가 뭘 알아서 하느냐? 투자를 시켜야 돼요. 처음부터 아는 게 어딨어요? 차근차근 배워나가는 거지. 이 주식 투자는 끊임없는 공부예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이게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니까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일찍 할수록 좋고.
에코프로의 자, 미래 시점. 예상. 우리는 미래를 보고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2020년도 말, 금년 말에 약 1조의 매출액이 될 걸로 보고 있고, 2022년 내년에는 1조 6천억 가까이. 1년은 몇 퍼센트 증가해요?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하죠? 여러분들 무슨 장사를 해가지고 1년에 매출액을 50% 증가시키겠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 다음에 2조 2천억, 그 다음에 3조 5천억, 2024년에 5조.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 여러분들 개인이 장사를 해도 이렇게 장사하면 오늘 하면 대부자돼요. 분식 장사를 해서 매년 50%씩 우리 집이 매출이 일어난다, 증가한다. 그냥 부자됩니다. 그 이익도 따라서 그만큼 증가되죠.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데 주당 순이익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하겠는데, 요건 나누는 거예요. 순이익을 주식수로. 그 매출액이 늘어나면 대개 순이익도 늘어나죠. 그러니까 매출액 늘어나면 주당 순이익도 늘어난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회사는 줄을 수도 있어요. 빚을 많이 진다든가 사업 자체가 나빠져서 가격 경쟁력이 심해서 가격 경쟁이 심해서 이제 싸게 팔고 그럴 때는. 근데 이 회사는 이런 상태로 계속 갈 겁니다. 이 유지를 하면서 이 영업이익률을. 그러면 1주를 샀을 때 얼마 남느냐? 금년에는 2,300원이 남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1주를 사면은 그 한 주가 3,400원어치 이익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한 주를 산, 한 주가 11,350원의 이익을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예상이요. 여기는 거의 다 됐어요. 2020년 다 왔으니까 이거는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한 거죠. 뭘 보고 예측을 해요? 이런 거 보고. 아까 얘기했죠. 미래 시장. 그런 걸 보고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우리가 이 주당 순이익의 몇 배가 되느냐가 주가예요. 보통 이런 회사는 한 30배도 보는데, 주가를. 저는 보수적으로, 아니요, 그, 염려하는 사람. 그러니까 좀 소심한 마음으로 이제 23배만 못 뺐어요. 23배 못하니까 2021년 말에 주가가 78,000원에서 8만원. 그러니까 내년 말. 그리고 2024년 말에는 26만원 정도까지 가지 않겠느냐. 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냐? 금요일날 주가가 47,300원이었어요. 47,300원이었으니까 지금 금년 제가 예상한 것보다 싸니까 안 쌉니까? 금년 말 예상 주가가 78,000원 보고 있죠, 저는. 아니죠, 2021년 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금년 말을 말고 내년 말을 볼 때 한 8만원 정도 본다면 지금 47,000원이 어떻게 됐어? 싸요? 비싸요? 싸죠? 지금 47,000원 5만원 정도 주고 사가지고 내년까지 8만원 오르면 60% 오르는 거예요. 60% 오르면 은행이자 몇 년치예요? 60년치예요, 60년치. 근데 아마 코로나도 이제 내년에 백신이 많은 사람들이 맞고 집단 면역이 세계적으로 되면 아마 경제활동이 더 활발해져가지고 그거보다 더 오를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정고점이 55,200원에서 그동안 이 9월 말에 55,200원에서 좀 조정을 받고 37,8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좀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와 같이 생산하는 이런 양극물질 생산하는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그 다음에 LNF 같은 회사는 지금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있어요. 근데 저는 기술력을 그 포스코 케미칼보다 이 회사를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기술자들도 엔지니어 그러니까 이 2차전지 분야의 그 전문가들도 현재 상태에서도 현재 시점에서도 에코프로가 훨씬 포스코 케미칼보다 기술이 우수하다고 지금 그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식을 사라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한두 주 여유 자금 없어지면 안 사도 되고 이거는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10만원 가지면 두 주 사잖아요. 20만원 가지면 네 주 사고. 그래서 그 저는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계시면 초등학생도 좋고 중고등학생은 더 좋고 주식을 사주세요. 주식을 사주면 자기가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관심이 있어서 그 주식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뒤져보게 돼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어? 그리고 그러다 보면 아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라니까 어떤 거고 앞으로 세계의 2차 전지 시장이 어떻게 될 건가. 그리고 왜 2차 전지 시장으로 가게 되는가를 스스로 공부하게 돼요. 학교에서 그런 거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다음 주에는 에코프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인적 분할이 앞으로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